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오늘은 삼성역 바로 앞에 위치한 파크하얏트 서울에 다녀왔어요. 여러분은 강남 호텔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조선팰리스랑 파크하얏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파크하얏트 서울의 경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서 항상 시티뷰 맛집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입니다. 작년 겨울에 이어서 거의 5개월 만에 호캉스를 위해 방문했는데요. 토, 일, 1박 스탠다드 도심 전망 객실로 다녀왔고 파크하얏트 할인 프로모션 기간에 미리 예약을 해두었어요. 5월 방문을 위해 3월 행사 기간에 미리 예약해둔 것인데요. 그 덕분에 할인을 꽤나 받아서 35만 원대에 다녀왔습니다. 동일한 객실을 주말에 예약하려면 일반적으로는 40만 원대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 기간을 잘 이용해서 제법 저렴하게 다녀온 편이었네요. 하얏트 어플을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호텔과 관련된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호텔 투숙 고객도 주차 요금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대신 모든 고객들에게 발렛 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주차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도 있으니 자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방문 전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크하얏트 서울 체크인은 24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로비가 직사각형 느낌으로 가로로 긴 형태인데 이런 느낌이고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도 직원분들이 워낙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원래 체크인 시간인 3시보다 1시간 빠른 2시에 체크인을 완료했고요. 저는 가장 꼭대기층인 22층의 1호 객실을 배정받았어요. 저처럼 스탠다드룸 도심 전망을 예약하시면 1호와 2호 중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1호가 코너 쪽에 있는 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2호 라인보다는 1호가 좀 더 좋더라고요. 이게 룸 배치도인데 1호와 2호가 스탠다드룸 도심 전망이고 3, 4, 7호 라인은 탄천 뷰입니다. 1호와 2호는 같은 객실이어도 1호가 코너 쪽이라 좀 더 넓죠. 스탠다드 도심 전망 1호 라인 룸 내부입니다. 객실에 들어오면 유리창을 덮고 있는 블라인드가 쭉 올라가고요. 이 블라인드는 투숙하는 동안 자유롭게 올렸다 내렸다 가능해요. 다만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고 전체를 내리거나 전체를 올리거나 해야 합니다. 트윈 베드룸에 가고 싶었지만 전망을 위해 침대 하나짜리를 선택했고요. 충전재는 거의 솜털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가끔 깃털이 뿅뿅 날리더라고요. 적당히 탄탄한 매트리스는 뒹굴뒹굴하기 딱 좋았고 침대 바로 옆에 넓은 유리창 너머로 시티뷰가 보입니다. 블라인드는 두 종류가 겹쳐져 있는 건데 다 내리면 이렇게 빛이 거의 차단되는 형태입니다. 침대 맞은편은 이런 구조입니다. 밝은 오렌지 컬러의 가구들이 은근히 매력있어요. 오렌지도 두 개 놓아주셔서 먹었습니다. 출입구 쪽 벽면에는 옷장이 있는데요. 되게 넓기도 넓고 옷걸이도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여기 걸려있는 가운은 나중에 수영장 갈 때 요긴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미니바에는 네스프레소 머신과 생수가 있고요. 컵을 쓰려고 봤더니 살짝 더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닦고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커피 캡슐이 6개나 들어있고 알트하우스 티백도 6개씩 넣어두어서 투숙하는 동안 아주 넉넉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절대 건드릴 일 없는 비용이 청구되는 녀석들이죠. 냉장고에도 아주 뭘 가득가득 채워놨더라고요. 테이블에는 웰컴 과일과 호텔 주변 소음에 대한 안내문이 있었는데 제가 투숙할 때 영동대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공사 소리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오히려 밤이랑 새벽에 엄청난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분들 소리가 더 컸어요. 이 사실을 호텔 측에서도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 귀마개를 제공해준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호텔 밖에서 보면 객실 내부가 정말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 아시죠? 특히 밤에는 블라인드를 내려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크하얏트가 오픈한 게 2005년이라서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이런 전화기라든지 스크래치가 많이 난 가구들을 보면 더 그렇네요. 조선팰리스나 소피텔 등 새로 지어진 호텔 같은 삐까번쩍함은 없어도 신라호텔처럼 클래식한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파크하얏트는 이 시티뷰를 보러 오는 호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날씨가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크인 하는 날은 흐려서 하늘이 죄다 회색으로 뿌옇게 보였지만 다행히 다음 날은 완전 깨끗해졌더라고요. 1호 라인에서 본 시티뷰 전경입니다. 사거리가 완전 정면으로 보이진 않고 살짝 측면으로 보이는 느낌이죠. 디럭스룸에 투숙하시면 배정받는 6, 8호 라인 뷰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스탠다드룸 전망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SNS에 많이 올라오는 야경과 리클라이너 소파 조합으로 사진을 찍으시려면 스탠다드 말고 디럭스룸에 투숙을 하셔야 합니다. 리클라이너 소파가 스탠다드엔 없고 디럭스에만 있거든요. 저는 가장 꼭대기층이라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정말 도시 한복판, 빌딩들이 눈높이에 맞게 쫙 펼쳐진 뷰를 원하신다면 13, 16층 정도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층수가 높아지면 위에서 빌딩들을 내려다보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일부러 요청사항에 고층을 배정받고 싶다고 써놨었고 그걸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가장 높은 꼭대기 22층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1호 라인은 코너 쪽이라서 이렇게 다른 쪽 뷰도 볼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확실히 메인 시티뷰 쪽이 예쁘긴 하네요. 룸서비스 메뉴판입니다. 빨리 감기를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낮춰서 보시면 좋겠네요. 호텔 내에 제 스타일의 다이닝이 없는 게 아쉬웠지만 24시간 운영되는 룸서비스도 나쁘지 않게 먹을만합니다. 세면대는 욕실과 따로 분리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호 라인 룸의 아쉬운 점이 이 세면대 뒤쪽에 큰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칫솔과 비누를 비롯한 일회용품이 나무 상자에 준비되어 있고 치실까지 같이 넣어주는 칫솔은 일회용품 같지 않고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욕실은 이렇게 유리문 안쪽에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1호 라인은 욕조에서 바로 코엑스 시티뷰가 보이지 않아요. 2호 라인으로 가시면 욕조에서 시티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욕실 쪽 전등 스위치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요. 욕조 바로 앞쪽 커튼은 여기서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변기는 비대 때문에 아주 뜨끈뜨끈하고요. 화강암으로 꾸며진 멋스러운 욕실에는 TV와 욕조,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입욕제는 룸에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요청 시 제공받을 수 있어요. 손잡이까지 네모네모하게 각진 형태의 욕조도 인테리어랑 잘 어울리고 예쁘네요. 1호 욕조 뷰는 이렇습니다. 기둥이 있어 조금 아쉽고 시티뷰 메인 방향이 아니라 옆쪽, 측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죠.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목욕할 때 물품을 올려두고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욕조에 뜨끈한 물을 받아 TV도 틀고 들어가 있었는데 욕조가 엄청 깊고 큽니다. 제 키가 좀 작은 편이라 욕조에 누우니까 발끝이 안 닿더라고요. 파크하얏트는 이 욕조도 굉장히 매력적이니 꼭 사용해보세요. 어메니티는 르라보 베르가못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큼하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라 무난하게 잘 쓸 수 있겠네요. 조금 독특하게 샤워기는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욕조 뒤쪽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쭉 보이더라고요. 1호 라인은 끝쪽 코너라서 창문이 비교적 다양한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넓게 쭉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파크하얏트에 오면 멋진 야경과 시티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니 예전에 구매해둔 풍선들을 몇 개 챙겨와 봤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에 풍선 장식으로 꾸며두고 사진을 찍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유니콘은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인데 아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파크하얏트의 또 다른 장점이죠. 코엑스와 현대백화점이 가깝다는 사실. 마침 원리를 찾아라 행사 기간이라 놀러가서 사진도 찍고 쇼핑도 했네요. 귀여운 쿠키랑 커피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외출 후 돌아오니 어느새 해가 질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높은 건물 뒤편으로 해가 지며 붉게 물드는 모습 역시 놓칠 수 없죠. 구름 많은 흐린 날씨였던지라 살짝 아쉬운 뷰가 되었지만 그래도 제 기준 서울 호텔 시티뷰 원탑입니다. 핸드폰이 오래된 거라 어두울 때 영상이 선명하지가 않네요. 파크하얏트 서울은 시티뷰, 야경 맛집이니까 꼭 도심 전망을 선택해서 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똑같은 스탠다드 룸이라도 2호 라인의 경우 침대가 유리창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야경을 보실 분들은 저처럼 1호를 배정받는 게 좋겠네요. 저녁에는 야경을 보며 야식을 먹기 위해 코엑스 쪽으로 나와봤어요. 주변에 먹을 것도 많고 카페도 많아서 호캉스 하는 동안 식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에그슬럿에서 페어팩스랑 주스, 슬럿을 포장해 왔고 테이블에 앉아 TV랑 야경을 보며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썩 높진 않았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23층의 파크클럽에서 피트니스와 수영장을 이용했어요. 저번 영상에서 제 로카 티셔츠를 알아봐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옷은 제 애착 잠옷입니다. 파크하야트는 따로 라커나 운동복을 빌리려면 사우나를 이용해야 하거든요. 사우나는 별도로 이용 시 1인 44,000원의 가격을 지불하셔야 해요. 저처럼 굳이 사우나 추가는 안 하실 거라면 운동할 때 입을 옷과 운동화가 있어야 피트니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사우나 미 이용 고객은 수영장 이용 시에도 라커 사용이 불가능하니 미리 객실에서 수영복으로 환복한 뒤 가운을 걸치고 오시면 됩니다. 피트니스랑 수영장이 객실 최상층보다 한층 높은 23층에 있고 도심 한복판을 바라보고 있는 뷰라서 여기도 뷰 맛집입니다. 데스크에서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위층으로 올라가면 되고요.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왼쪽은 피트니스, 오른쪽은 수영장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일단 왼쪽에 피트니스부터 가볼게요. 눈에 보이는 이 정도가 달아서 솔직히 넓진 않아요. 물이랑 수건 외에도 세정된 이어폰을 따로 준비해줘서 좋았네요. 공간은 조금 좁지만 강남 한복판 시내를 내려다보며 모닝 운동을 했더니 굉장히 성공한 직장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구들도 어느 정도 연식이 좀 있어 보였지만 아침부터 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러 올라오셨더라고요. 피트니스와 같은 23층 바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쫙 펼쳐진 시티뷰에 물에 반사되는 건물들까지 아주 예술이네요. 수영장도 피트니스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크지는 않은 편이고 가족용 자쿠지나 유아용 풀이 따로 없는 정말 정직한 수영용 수영장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맞은편 피트니스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수영장은 별로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천장에는 나름 불빛을 뿜어내는 조명들이 달려있고요. 수영장 이용 시 반드시 수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빌딩 숲에 둘러싸여 고층에서 수영을 하니 좋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수영을 1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뷰 구경하면서 유유자적 물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했는데도 좋았어요. 이용 고객이 아무도 없어서 한가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한 뒤 객실에서 샤워 후 체크아웃을 진행했고요. 여기는 체크아웃이 살짝 빨라서 오전 11시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크하야트 서울 호캉스 후기 총평을 남겨볼게요.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티뷰와 야경만큼은 서울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원분들이 다들 너무 친절하신 점도 좋고요. 다만 호텔이 지어진 뒤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룸 내부 곳곳에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듯이 햇빛이 이렇게 룸의 직방으로 쏘거든요. 그런데 룸 한쪽 면이 다 유리라서 이 열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5월 방문이었는데 룸이 좀 덥다고 느껴져 에어컨을 틀었어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 유리창이기 때문에 도로 소음에도 취약한 편입니다. 써놓고 보니까 장점은 뷰 하나밖에 없고 단점만 많은 것 같지만 서울 시내의 좁은 느낌 나는 호텔들이랑 비교해보면 룸이 엄청 넓게 잘 빠져서 전혀 좁거나 답답하지 않다는 점도 큰 장점이네요. 여기까지 영상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